자, 이번 시간은 주택법상주택의 공급 파트입니다. 그럼 우리 주택법은 세 가지 정도로 그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용어 정의 파트가 있었죠. 용어 정의 그렇게 해가지고 주택법상주택의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이라든지 도시생활주택, 준주택 등에 대한 개념 정의 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 건설이죠.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수업 준비됐었죠. 자, 그때 이제 주택건설 4주체를 공부했습니다. 주택건설 4주체.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 4계획서를 받고, 이제 주택건설을 하면은 건축주라고 하지 않고 무엇으로 불리게 되죠? 4주체라고 하는데, 그때 4주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건설 4주체가 주택을 건설할 때 절차죠. 절차.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비 절차를 배웠습니다. 단독주택 30호, 단독주택 30호, 공동주택 30세대, 30세대 이상이었죠. 이상의 주택 건설을 하면은, 건축가 맞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맞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지는 얼마였죠? 만 제곱 이상이죠. 1만 제곱미터. 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대지종 사업을 하려면은, 역시, 대지종 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대지조성 사업과 주택건설 사업이 이루어져 쪽에서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건축법상 건축 절차는 허가, 주택법상 주택건설 절차는 이제 사업계획승인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법에서는 공급 파트가 있습니다. 공급. 이 건설된 주택을 이제 주로 무주택 서민이라든지 그리고 소규모 주거전용 면적 85% 이하인 주택 등을 가진 자에게 이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때 주택 공급 과정에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때 규제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분양가가 주택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없도록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 공급 파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택 공급 파트에서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출제를 한두 문제 정도, 두세 문제. 여기서 뭐 일곱 문제 중에서 두 문제, 세 문제니까 상당히 출제 비중이 높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자, 주택 공급 원칙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분양가 상한제도 배워보고,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질서 결함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쟁수단 지위가 있습니다. 주택 공급 질서 결함을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양도, 양수, 알선,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등이 금지된 증서, 증서 등 지위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 양도, 양수 등이 금지된 증서와 지위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투기, 과일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네, 투기, 과일지구, 투기, 과일지구 등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파트가 공급 파트가 돼요. 먼저 주택 공급 원칙. 주택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입주자 모집을 하고 또 이렇게 주택 공급 과정이 이루어지게 될까? 원칙부터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되죠. 자, 1번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나와 있을 겁니다. 사업 주체는 다음에서 제가 하는 바에 따라서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한다라고 해서 박스를 보시면은 이제 박스 안에 일 양괄호 그 1번, 2번, 3번에서 주택 공급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양괄호 1, 2, 3번이 이제 주택 공급의 원칙이 되는 거죠.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별표하시고 밑에 2번하고 1번은 별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밑에 양괄호 2번하고 양괄호 3번은 그냥 읽으시면 되겠죠. 알 리딩 리딩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돼요. 자, 1번 같이 봅니다. 박선의 1번이죠. 사업 주체가 주택법상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 내의 장부에 따라서 밑줄을 그리십시오. 시장군수장의 승인. 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장군수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죠. 승인 등으로. 이 승인이 바로 입주자 모집 승인이에요. 적으십시오. 입주자.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승인이 됩니다. 주택보증 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처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현대건설, 뭐 대우프루지오, 그죠? SK뷰, 뭐 자, 이런 건설회사들이 사업 주체 아니에요? 그 건설회사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으로부터 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다만 가로 해봅니다. 밑줄 그십시오.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의 경우, 복리시설 입주자 모집은 입주자 모집을 승인받지 않고 신고하면 돼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입시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시자 모집을 승인받는 게 원칙이지만 복리 시절 입시자 모집은 승인받지 않고 신고한다는 뜻이죠. 네. 자, 그리고 그 양가로 1번 사업 주체 처음에 시작할 때 사업 주체 뒤에 가로가 있죠. 다음에 해당한 자는 재비잖아요. 그 다음에 해당한 자가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묶어주시고요.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 주체죠. 이 공공사업 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네,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재비니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양과를 1번에서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처음부터 하면은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을 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다음 두 번째는 복리시절 입주자 모집은 승인받지 않고 신고하면 돼요.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지 않는다. 그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상을 남겨줍니다. 남겨가지고 자 마감제 목록표 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는 경우가 나와 있죠. 네.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시장군수장의 승인 줄 것이고 승인 동안 이때 승인이 무슨 승인이죠? 입주자 모집 승인이죠. 앞으로 건설회사 사업주체들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는 그런 뜻이에요.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마감제 목록표, 견본주택 마감제 목록표입니다.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에요. 모델하우스에 사용되는 미칠 것이죠. 마감제 목록표, 마감제 목록표 네 미칠 것이고 네 동그라미 1번 쓰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그 모델하우스 아파트 모델하우스 이렇게 방문을 하잖아 가끔 그죠? 네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면은. 정말 그 아파트 지금 살고 계신 아파트를 이제 떠나서 모델하우스에 가보면은 정말 뭐 환상이죠 환상 아우 그냥 뭐 그죠 그때 바닥재는 네, 무슨 회사 어떤 재료를 썼고 백지는 무슨 회사 어떤 재질을 사용했고 이거 이 마감재 견본주택 아파트 마감재 목록표를 다 만들어서 그 목록표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 시장 군수장에 제출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견본주택 각 실내부를 촬영한 줄 것이십시오. 각 실내부를 촬영한 줄 것이십시오. 영상물 등 동영상물이죠. 그러니까 견본주택 각 실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러 갈 때는 두 가지를 가져가야 돼요. 이 견본주택 모델하우스 마감제 목록표. 바닥재는 무엇이고 백지는 무엇이고 뭐 천정 재료는 무엇인지 뭐 등등 마감재 목표하고 그리고 견본주택 각 실내부를 촬영한 동영상 영상물 이 두 가지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 제출하는 거죠. 네 제출하면은 이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용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돼요. 보관했다가 입주자들이 요구하면은 열람을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니다. 2번,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입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는 또 네, 뭘 제공하느냐 하면 동그라미 1번 이릅니다.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제 목록표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공동주택 발코니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량벽을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건설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정보 등을 네, 제공해요. 그래서 피난구 설치나 경계벽을 경량 구조로 건설한 경우 그에 관한 정보, 피난구 설치 등에 관한 정보 그렇게 보면 되죠. 피난구 설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죠. 시장 군수자에게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두 가지죠. 견본주택 마감자 목표 영상물 제공이고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와 네, 아파트 청약 계약을 할 때 입주 예정자와 주택 공급 계약을 할 때는 두 가지죠. 마감재 목표하고 그리고 베란다 부분에 베란다 쪽에 발코니 부분에 네, 그 경계벽에 설치하는 피난구 설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파트 화재가 나잖아요. 화재가 나면 우리가 어디로 나가야 되죠? 베란다 쪽으로 나가서 이제 대피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이웃 건물로 갈 수 있도록 그 베란다에서 옆에 이웃 아파트 옆에 옆집으로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있어요. 우리 이걸 발로 힘있게 차버리면 깨지고 이렇게 기어서 이웃 아파트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이거 네, 대피구가 마련되어 있죠. 이 피난구가 마련되어 있죠. 이 피난구를 말하는 거죠. 이거 설치되는지 여부를 입주인이 알려줘야 이제 화재 발생하면 베란다 쪽으로 신속히 대피해서 이웃집으로 이렇게 피난구를 활용해서 대피가 가능하겠죠. 거기에 대한 정보를 네, 청약 계약할 때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정리하면 앞으로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을 때는 네, 근본주택 마감자 문호 교환 영상부를 네, 시장 구수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 계약을 할 때는 입주자에게 역시 마감자 목표, 마감자 목표, 그리고 피난구 설치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3번대로입니다. 시장 군수장 위 제출받은 마감자 목표와 영상물 등을 주거죠 사용 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의무지로 보관합니다. 했다가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이를 공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4번. 읽어두면 되죠. 사업주체가 마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의 분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과 마감재 목표, 사업계획 승인 또는 마감재 목록표와 마감재 목록표의 마감재와 다르게 마감재를 지공하고 설치할 때는 당초 마감재와 같은 질 이상의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회사, 무슨 바닥질을 쓰기로 했는데 그 회사가 망해버리면 불어나면 그 바닥질을 구할 수 없잖아. 그 품질과 최소한 품질이 같거나 더 좋은 재료를 동질 이상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합니다.